가족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나왔다. 오늘은 어릴 적 외할머니와 살았던 마을에 가보기로 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바가누르. 그곳엔 아직도 외할머니 친척들이 살고 있다. 아이고, 똥 냄새. 이모 할머니는 수정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준다. 아, 하늘이 참 예쁘네요. 손이 밑으로, 이렇게 전동 이사 하는 거예요. 야. 개발이 한창인 울란바토르와는 달리 이곳은 말과 양을 키우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전통 가옥 게르와 드넓은 수원에서 뛰노는 말을 보니 진짜 고향에 온 게 실감난다. 이날 오후 이모부가 갑자기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는다. 모자까지 제대로 갖췄다. 게르 안에서도 다들 단장이 한창이다. 우리 민지 머리 깎은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나 다 잔치를 해준대요. 머리 깎는 잔치 있거든요. 애기 광우 돌잔치 비슷한 거 잔치인데 그 몽골 전통으로 잔치하려고 지금. 오랜만에 고향에 온 수정 씨 가족들을 위해 친척들이 준비한 것이다. 원래 저기 사셨던 분 같은데.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고 사람도 그죠. 나임긴 사실 알았죠. 뭐 영화에 나오는 분 같아요. 잔치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는 법.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양고기 요리 허르헉을 준비한다. 불에 달군 돌과 양고기를 켜켜이 쌓은 뒤 뚜껑을 덮어 쪄내는 음식이다. 잠시 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이의 베넷 머리를 자르는 날인 대흔이 내르는 몽골에서는 특별한 행사 중에 하나다. 이쁘게 머리 깎아준대. 아이가 만 3살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머리카락을 잘라주는데 이때 축하의 인사말과 함께 약간의 축하금도 함께 내준다. 네, 잘라. 와, 아빠가 이쁘게 잘랐는데.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라는 뜻도 있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잘 커달라는 의미도 있다. 아우때 아실때 애지때 이늘때 일리니때 아흐두사 맞고 우르길지르스는 사야 문두고 말라래. 자른 머리카락은 파란 천에 담아주는데 몽골 사람들이 푸른 하늘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몇 시간 뒤 양고기 요리인 허르헉이 완성됐다.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고기를 익힌 뜨거운 돌을 양손으로 주물러야 한다. 이거 돌을 이렇게 몸에 죽고 이렇게 만지면 몸에 또 피곤하는 거 그거 다 풀리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건강한 그런 의미 있어요. 양고기가 무르게 잘 익었다. 돌에 구운 양고기는 기름기가 쏙 빠져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다. 이모가 남편에게 말젖을 발효시킨 애락을 한 잔 권한다. 이거 뭐 다 마셔야 되는데. 아, 맛있는 거 아니고 노래 숫자가. 앉으면 안 되고 서 있다가 노래 부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애락을 든 사람은 반드시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것도 잔치의 중요한 일정이다. 넘어간다.